이제 저 그러니까, 팀장님이 어떤 의도인지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상황을 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럼요. 그럼 이제 아니, 제가 원하는 그렇다고 지금 결정하고 한 것도 아니고, 자우지가 만약에 이민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만에 하나 들어가시면은 호랑이 구리에 들어가셔가지고 호랑이가 되십시오. 기왕에 그래야죠. 들어가시려면은 예.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고, 안 완전 접수를 그러면은, 하시죠. 접수를 해버려. 만약에 이문무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은,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어? 깨버려, 깨버려. 아니, 그러고, 국힘에, 예. 지금 국힘 당원 26만 명입니다. 아, 어? 맞아요. 제가 만약에 국힘에 나중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예. 국힘에 좀 많이 입당해갖고 당원 100만 명 이상 좀 만들어 주셔갖고 아, 예.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오케이. 깎아버려 전부. 어? 탄핵 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아, 윤석열 저태 우리 후보님이 국힘에 들어가가지고 까부는 새끼들 다 저거 박살을 내고 만약에 개판 치고 정권 교체 그 해방이나 떨고 그러면 당 깨가지고 거기 와 지지하는 의원도 한 50명 되더만 데리고 나와버리세요. 아, 데리고 나오고 데리고 일단 나와버려요. 당원을 왕창 늘려가지고 국힘 내부를 갖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3개월 안에 쇼부 나요. 그래서 후보 되면은 비대위원장이 돼갖고 그러니까. 당대표부터 전부 해임할 수 아, 있습니다. 큰일 아, 예, 그래.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